감선호치. 사랑의 칠천에 감동하고 깨달아 새로우니 즐겁구나. 생기 가득한 밥상을 차리니 즐거움이 나의 향을 전한다. 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받았는데요. 한국 레스토랑이네요. 네, 감선호치.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식당 분위기가 아주 밝고 깨끗하네요. 이렇게 가리개가 프린트가 아니고 자수네요. 와, 저 커튼도 자수 같은데 가까이 가볼까요? 어머나, 들꽃들입니다. 나비는 금방 날아갈 것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아,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아, 여기는 의자에도 술을 놓았는데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동양적이고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방은 여기에요. 탁자 위에 생화를 꽂아 놓았네요. 아주 고급스럽네요, 뭔가. 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연한 차가 나왔습니다. 에피타이저로 호박죽과 동치미가 나왔는데 호박죽 위에 산을 그려 놓았네요. 네, 구절판입니다. 아홉 가지의 재료들을 얇게 썰어서 담백하게 양념을 했네요. 자극적이지 않고 다양한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식감도 있어서 좋습니다. 네, 눈으로 먼저 먹고, 네, 향으로 또 먹고, 식감으로 먹고, 정말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과일이 들어간 신선한 샐러드. 이건 잡채인데요. 생꽃을 이렇게 올려놓았네요. 국화 같아요. 네, 호박전인데요. 아주 담백하면서 오이 피클과 함께 먹으니까 참 잘 어울렸어요. 연포탕입니다. 네, 신선후에 멋스럽게 나왔네요. 납지와 모시조개, 또 신선한 야채들이 잘 어우러지니까 국물 맛이 진하고 담백했습니다. 네, 끓이면서 먹으니까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운 양송이 버섯 위에 감선로치에서 맛있는 추억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떡갈비와 장어구이, 찹쌀 복주머니, 생강도 이렇게 곁들여 나왔습니다. 감탄하면서 하나씩 먹다 보니까 벌써 배불러요. 메인 디시가 지금 나오는데, 네, 해산물 비빔밥입니다. 완전히 꽃밭이네요. 네, 꽃은 식용입니다. 어머나, 밥에 네잎 크로바를 올려놓았네요. 이것도 먹어도 된대요. 네, 밥 밑에는 누룽지가 생겨서 물을 부어놓고, 자, 그럼 먼저 비벼볼까요? 와, 누룽지가 제대로 생겨있는데요. 네, 간이 되어있는 고추장과, 네, 참기름을 적당히 올려서 넣고, 네, 꽃 좀 보세요. 이거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 네, 바다의 해산물들과 해초류, 땅의 신선한 야채들과 꽃 이렇게 어우러져서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솥이 뜨거운데요. 네, 마지막으로 따뜻한 누룽지를 먹으니까 속도 편했습니다. 네, 디저트로 석류차와 한가가 나왔는데요. 한가 모양이 하트 모양이네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녁 정말 가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네, 먹는 내내 감탄하고 감동하고, 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귀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즐거워서 정말 손님을 대접할 때 추천할 만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